안녕하세요. 예, 노래가락 지난주에 왔소나 여기 왔소에 이어서 오늘은 충신은 만조정이요 효자연려는 가가제라 화형제 낙처자하니 붕우유신 하오리라 우리도 성주 모시고 태평성대를 누리리라 이 가사를 가지고 오늘은 노래가락 이걸 배워보겠습니다. 노래가락 중에서도 이게 1번으로 있는 거 보니까 이 노래가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가사도 그렇고 여기 보면 충신은 만조정이요. 요 뜻이 뭐냐면 충성스런 신하가 아주 조정에 이렇게 가득하다라는 말이에요. 또 뭐 효자연려는 가가지라 이런 거는 다 이제 아시니까 그리고 여기 화형제 낙처자하니 화형제는 형과 아우가 화목하게 아내와 자식들이 이렇게 함께 즐긴다는 그런 뜻이고요. 또 여기 붕우유신은 이제 벚과 벚 사이에 신의가 있다. 뭐 이런 뜻이지요. 여기 붕우유신. 그러니까는 충신은 조정에 가득하고 효자연려는 가가제라 뭐 가정 각 가정마다 그런 거고 화형제 이게 뭐 형과 아우가 아내와 이런 자식들이 함께 이제 즐겁게 지내고 또 벚과 벚 사이는 아주 신의가 있고 뭐 이런 내용이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이제 이게 맨 끝에는 태평성대를 우리도 성주 모시고 태평성대를 누리리라 좋은 가사인 것 같아요. 요거를 가지고 오늘 배워볼게요. 제가 일단 한번 불러볼게요. 충신은 만조정이요 효자연려는 가가제라 화영제 낙처자하니 붕우유신 하오리라 우리도 성주 모시고 태평성대를 누리리라.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58855 초장 중장에 58855 종장에도 58855 박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충신은 여기까지가 5박이에요. 시작. 충신은 그렇죠. 충신은 시작. 충신은 만조정이요. 시작. 만조정이요. 예. 네, 제가 만조를 붙였어요. 근데 만조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만조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 계시고 만조를 붙이는 선생님도 계셔요. 그러니까는 뭐 만조 이렇게 하신 분은 만조정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조정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붙이시는 분은 만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시작. 만조정이요. 그렇죠. 효자연려는 시작. 효자연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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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제라 가가제라 그렇죠. 가가제까지 오바라 시작. 가가제라 그렇죠. 화영제
5박 시작. 화 형제 낙처자하니 낙처자하니 그렇죠. 풍우유신 시작. 풍우유신 하오리라 그렇죠. 우리도 성주 모시고 태평성대를 누리리라 그렇죠. 지금 이제 박자를 배워봤어요. 선율하고 그러면 식임새 들어가는데 알아볼게요. 충신은 여기까지는 그냥 충신은 만초정이 요가 일곱 번째 박자에서부터 요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충신은 만초정이요 시작. 충신은 만초정이요 효자 열려는 가가체 제에서 식임새가 들어가요. 가가체라 그렇죠. 화 형제 낙처자한 하가 여섯 번째 박자에서 하니 이렇게 돼요. 낙처자하니 시작. 화 형제 낙처자하니 그렇죠. 풍우유신 하오리 리라 이렇게 하오 시작. 하오리라 우리리 이렇게 감아주면 돼요. 우리도 성주 모시고 태평성대를 누리리라 그렇죠. 리에서 누리리 이렇게 돼요. 리리라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5박 8박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충신은 만조정이요시다. 충신은 만조정이요. 충신은 만조정이요시다. 효자 열려는 가가제라 시자. 효자 열려는 가가제라. 화영제 낙처자하니 시자. 하오리라. 봉우유신 하오리라. 우리도 성주 모시고 시자. 태평성대들 누리리라. 태평성대를 누리리라. 그렇죠. 초장, 중장, 종장으로 나눠서 할게요. 충신은 만조정이요. 효자 열려는 가가제라 시자. 충신은 만조정이요. 효자 시고 태평성대를 누리리라. 우리도 성주 모시고 태평성대를 누리리라. 그러면 처음서부터 연결해서 시작. 충신은 만조정이요. 효자 열려는 가가제라. 화영제 낙처자하니 봉우유신 하오리라. 우리도 성주 모시고 태평성대를 누리리라. 이렇게 해서 노래가락 충신은 만조정이요 요 가사를 가지고 노래 배워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